오늘 이사야서 66장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정말 그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외치셨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염소와 양을 가르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66장 마지막에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1절에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늘과 땅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나의 집이다. 그 나의 집의 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가장인 남자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로서 신랑으로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교회인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여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남자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또 짓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한 집을 세우게 되어지는 의미를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실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야기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지만 땅은 나의 발판이다. 주님의 발이 그 땅에 올려놓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라고 한 말씀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정말 내가 거할 집을 지을 것이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중건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중건을 다시 원하고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내가 안식할 처소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해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 집이 과연 내가 안식할 처소겠느냐? 우리는 우리 심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음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처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 심령이 과연 하나님이 임하셔서 안식할 수 있을 처소가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맘 놓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해요. 자, 이 모든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우리의 발꿈치 하나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 자식일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 아이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다른 내가 낳은 피를 낳은 내 자식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만드시기 원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성전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정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돌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럼 어떤 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는 심령이에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찾고 찾는 심령. 심령에 만족함이 없이 주님을 찾고 찾는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주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심령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통회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는 끊임없는 죄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요. 또한 주를 믿는다운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심령을 말합니다. 이러한 심령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왕중 왕이시고 모든 권세에 뛰어난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떤다는 얘기는 100% 순종하고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낮아진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심령들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그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가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을 믿고 사는 자가 되어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의 거하는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어지기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하면 나머지 이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것들은 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 이 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인들이 어찌했는가를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은 또한 동일하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경배를 한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마치 살인한 거나 다름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를 잡아서 제사는 잘 드려요. 주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피가 소를 잡는 것이 소를 살인하는 것 같이 드리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건 개의 목을 꺾음 같이 드리고, 예물은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 같이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과 같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가는 이러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모든 예배나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더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 같은 찬송을 드리고 또한 사람에게 드리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교회가 헌금을 드리면 주보에다가 헌금을 드린 사람 명단을 쫙 적어놓는 일.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올려가기를 원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혹이라도 잘못돼서 올라가지 아니하면 분을 내는 사람. 다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자기를 알아주도록 드리는 헌금.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오늘 주님이 이사야서 66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내시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내 마음 심령인가 아닌가를 돌아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분이 혹시라도 나를 휴거하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있다라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심령인가 통회하는 심령인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늘 예수님 앞에 있는 자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보이는 경건의 모양 갖고 있고 믿는 자라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있지 않다면 4절의 말씀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이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을 역사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미혹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건 싫어요. 이 땅에서 복받기는 원해요. 이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힘든 것은 겪고 싶지 않아요. 내 의도 내려놓지 않고 내 마음에 더럽고 꾸정물로 꺾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휴거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휴가가 되겠어요? 내 심령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안식할 수 있는 처소로 변화받지 않았다면 결단코 휴거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오늘 아기를 낳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이를 갖도록 하셨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이를 가졌는데 해산한다. 예수를 믿고 잉태를 해서 생명의 잉태를 한 자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잉태는 하였어요. 그런데 해산을 하려면 기간이 필요하죠. 10달 동안 그 아이가 자라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기간, 바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나려면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의 주장함을 받도록 죄의 사람은 없어지고 죽어져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8절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8절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지도 않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순간에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출애굽에서. 아멘. 하지만 그 한순간에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아들이 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까지는 주님이 그들에게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부지불식간에 한순간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 유다 백성에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출애굽을 시킬 때 너희들에게 한순간에 너희들 이렇게 이끌어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한순간에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내 아들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고통은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한순간에 주님이 이제 해산의 때가 이르렀다면 그 즉시에 그들을 이끌어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순간에 일어나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5절에서부터 6절에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그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 애굽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그들이 나오는 역사가 있을 때 바벨론의 무너짐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쫓아내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모든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왜? 두 증인의 말에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 것을 믿도록 미혹이 되어진 심령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도록 하며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이 아들을 순산하는 그 일을 태를 여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와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10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22절부터 살펴보겠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주님이 이제 심판을 이루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역사가 또한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다 내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매월 초하루와 매월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월 초하루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율법은 매월 초하루와 매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이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였었죠.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들은 다시 이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또 안식일에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먼저 살펴보고자 하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초하루의 의미, 또 안식일의 의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된 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동안 전혀 드리지 못했던 그 제사를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리고 다시 드리는 날이 7월 티슐이 초하루 첫째 날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첫째 날에는 초하루에는 그들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조 하지 않은 날이고 번제로 드리는 날인데 티슐이 7월 1일 첫째 날 그 이 초하루는 나팔절로서 그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나팔절에 모여서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자신을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 날에 제2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드리는 첫 초하루의 제사와 그 안식일의 제사를 그들이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초하루와 안식일의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율법을 주고 이러한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초하루의 번제와 안식일의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머리, 나의 주가 되어져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또 바벨론에 가서도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주가 되어지지 못하게 하여졌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었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가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돼지고기나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되었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것을 먹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머리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과 칼로 모든 혈육기의 심판을 베푸신다.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주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신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집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것을 그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제사장과 레인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장과 레인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신다. 유대인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중에 레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제사장을 삼고 이방인 중에 레인을 삼는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레인으로 삼으신 성전이 되어지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돌보는 레인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고 왕로를 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은 바로 그 일곱 인을 떼셨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5장을 가보면 일곱 인을 가진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죄가 기록된 두루마리래요. 그런데 그 죄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리라. 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떼셨어요. 그래서 그 인봉을 다 떼셔버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인을 다 떼시고 그 피로 그 죄를 다 사하고 그 노예 문서, 죄의 종이 되어진 문서를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그 피로 사서 그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들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바로 오늘 10절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간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풍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어떤 자들이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냐?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우리 주 예수님, 자 바벨론에 돌아와서 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들이 나팔절에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초하루에 그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르시고 그가 그 모든 죄의 저주를 기록한 문서를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없애버리시는 십자가의 대속함을, 그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한 자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성전이 된 자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그 안에 속한 레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풍요로움을,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서 젖을 파는 것 같이 우리 심령이 위로를 받고 넉넉한 배부름을 얻게 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맛보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죄와 저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분명하게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손으로 어떤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서 안식한다면 너희도 나와 함께 안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왜 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도록,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나는 더러운,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수 없는 처소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안식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신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하신 그 일을 누리는 자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고 이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너에게 이 기쁨을 주고 이 안식을 주고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짓게 하시고 그 초하루의 제사와 그 안식일의 제사를 드리게 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제사.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피를 힘입고 그가 주신 말씀의 떡을 먹고 그의 포도주인 그 피를 마시고 그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강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 것을 계시록에 말할 때 거기에 이름이 써있다 그러죠. 그 기둥에 이름들이 써져 있어요. 열두 기둥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진다면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 이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결단코 지어지지 아니하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때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14만 4천인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 판가름을 하느냐? 내 안에 심령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로 내 심령은 항상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 이러한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정말 겸손하게 낮아진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심령이 거룩한 전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지만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럴싸한 제사장 같고 그럴싸한 레위지파 같고 그럴싸한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오늘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뿔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불, 그 불은 영원한 심판의 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던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래서 유다서 1장 마지막 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영광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